안녕하십니까.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싫어함이 스트레스입니다. 싫어함.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게 혹시 많나요? 무엇을 싫어할까요? 네, 뭐, 가까운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내 몸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는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그게 질시하는 마음이건, 뭐, 욕심이건,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도 싫어해요. 뭐 어떤 분들은 내 능력을 싫어합니다.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지? 뭐 이런 능력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게 나라면은 남도 있어요. 남이 싫어요. 누군가가 싫던가 아니면은 사회의 뭐 특정인들이 싫어요. 그러거나 어떤 사물이 싫어요. 뭐 어떤 물건이 싫고 왜 저거는 저 모양이야? 네, 물건이 싫던지 뭐 옷이 싫던지 가방이 싫던지 뭐 어떤 음식이 싫어요. 또는 뭐 어떤 건물이 싫고 뭐 내가 자는 장소 뭐 이런 게 싫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싫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 이걸 또 싫어합니다. 네, 하여튼 싫어하는 것도 많죠. 환경도 있어요. 왜 뭐 이렇게 뭐 환경 오염이 많아? 뭐 왜 이렇게 추워? 뭐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뭐 웬 방사능?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자, 싫어함이라는 것은 그 싫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이 아닙니다. 싫어함이라는 것은 느낌이거든요. 느낌, 즉 감정입니다. 내가 뭐 이게 뭐 좋아하려서 좋아하고 싫어하려서 싫어하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싫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싫어함이라는 느낌 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싫어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 그 자극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싫어함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아, 몸에 일어나는 반응, 어떤 게 일어날까요? 네,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근육이 긴장됩니다. 또는 뭐 이게 맥박이 빨리 뛰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뭔가 하여튼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게 느껴지죠. 네, 이게 이제 몸의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의 반응은 뭘까요? 뭔가 하여튼 느낌이 안 좋아요. 네, 느낌이 안 좋고 뭐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느낌인데 말 자체가 이제 싫어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마음에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뭐냐? 이게 고통이거든요. 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싫어함의 반응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나한테 고통이라는 거죠. 네, 그 고통이 이제 자극이 있는 동안 지속이 됩니다. 또 자극이 끊어져도 이게 지속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분 동안 지속되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며칠 갑니다. 네, 이 며칠 가는 것은 대개는 어떤 경우냐면은 기억에 의해서 며칠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싫어함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생각나는 것은 대상이 생각나는데요. 사실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고통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생각이 나지만은 그거에 관련된 고통이 내가 더 크게 각인이 되고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또 2차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기억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네,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2차 반응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뭐 잠 못 자고 뭐 하여튼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2차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싫어함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싫어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증폭이 됩니다. 네, 증폭. 이게 다시 말하면은 싫어할수록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자극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이제 고통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내가 고통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극이 나한테 또 올까봐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얘기 불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얘기가 되거든요. 또 올까봐. 그럼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또 고통이 오는 거를 내가 어떡하겠어요? 감당하기 싫으니까 회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회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 피할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상태에서 몸이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피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느꼈던 고통보다는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즉 반응이 더 커지는 거죠. 몸의 반응, 마음의 반응이 훨씬 커져서 처음에는 뭐 맨 처음에 느꼈을 때 고통이 10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느낄 때는 이게 뭐 한 15도 되고 20도 됩니다. 자, 고통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통에 따른 기억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더 오래 가요. 네, 더 오래 가죠. 그러니까 더 싫어져요. 네, 더 싫어지죠. 그러면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 불안과 또 회피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맞닥뜨리면은 그 고통이 더 커지는 이게 싫어함이라는 것은 싫어할수록 더 증폭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싫어함이라는 감정은 뭐 여러분들 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성격 또는 체질 또는 본능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죠. 누구나 다 싫어한다. 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많죠. 저거는 뭐 어떤 사람은 다 싫어한다. 누구나 다 싫어한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저도 매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많아요. 누구누구는 누구나 다 싫어한다. 그거는 누구나 다 싫어한다. 여기서 그 누구나가 도대체가 몇 명이 누구나일까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수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절대 50%를 안 넘습니다.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50%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은요, 싫어하는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걸로 내 눈에 띄는 거지 모두가 싫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싫어한다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 이게 본성이구나. 네, 아니면은 이게 뭐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아니면 그 사람 자체 또는 그 사물 자체가 뭐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갓난아기가 싫어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본성이라고 한다면 네, 갓난아기도 싫어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갓난아기는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다 좋아하죠. 네, 다 좋아합니다. 뭐든지 다 입에 넣어보려고 그러고요. 네, 할 수만 있다면은 입에 넣어보려고 그러죠. 아, 제가 흔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뱀의 예를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뱀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싫어합니다. 뱀은 해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정말 그 사람한테 그 해를 끼치는 뱀도요. 사람한테 놀라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뱀 자체가 뭐 사람을 먹겠다고 사람을 해하겠다고 달려드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 원인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뱀이 아니고. 자, 하여튼 네,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네, 갓난아기 앞에 뱀이 이렇게 가슴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갓난아기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기가. 네, 놀랄까요? 싫어할까요? 천만의 말씀이래요. 그 느낌이 좋을걸요? 갓난아기는 네, 그걸 즐길 겁니다. 네, 이게 갓난아기입니다.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타고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장면을 엄마가 봤어요. 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엄청나게 놀라겠죠. 네, 그냥 뭐 엄마의 반응을 보세요. 그런데 이 뱀하고 잘 놀던 아기는 또 같이 놀랍니다. 뭘 보고 놀랍니까? 뱀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엄마의 반응을 보고 놀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네, 뱀을 이게 싫어하는 거는요 유전자에 써 있는 게 아닙니다. 학습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뭐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하여튼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라는 거죠. 네, 싫어함이라는 감정은 본성이 아니고 학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게 맞나요? 좋아하는 게 맞나요? 네, 이것을 좋아함, 싫어함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눈에 아침에 깨서부터
다시 이제 잠이 들 때까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둘로 나눠보세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근데 둘로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것을 다 합친 다음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전체 합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함, 싫어함, 지수라고 합니다. 자, 금방 뭐 여러분들 금방 생각할 수 있듯이 이게 일에 가까울수록 그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쉽습니다. 금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0에 가까울수록, 즉 싫어함이 크면 클수록 삶이 어떻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네, 힘들어지고 불행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네, 좋아함, 싫어함 지수. 여러분들도 바로 해볼 수 있겠죠? 자, 싫어함이 많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좋아함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싫어함이라는 것은 학습된 거라고 했잖아요. 좋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함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좋아함과 싫어함의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어함을 줄이지 않아도 좋아함이 크면 클수록 싫어함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안 싫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좋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좋아함 훈련입니다. 자, 모두 다섯 가지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가 나 자신부터 좋아하기. 네, 모든 게 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주위의 사람들이 싫어요. 주위의 사물이 싫어요. 주위의 환경이 싫어요. 주위의 상황이 싫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주위가 남이 싫거나 주위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아함의 훈련은 나부터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 좋을 건 하나도 없고 싫은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좋아하느냐? 아주 단순해요. 이 말 한마디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이 말 한마디입니다. 네, 거울 보고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좀 어떻습니까? 간지럽습니까? 네, 그래도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네, 나를 좋아하는 방법. 네, 뭐 이유를 따질 수도 있어요. 나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네, 이거를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요, 도대체 내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닥터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태어나고 죽는 거는 정말, 태어난 거는 정말 내 맘대로 안 되죠. 죽는 것도 뭐 대부분한테는 내 맘대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자살이긴 하죠. 근데 나머지는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사이, 이거는 정말 내 맘대로 돼요. 네. 자, 그리고요, 그거는 딱 한 번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다시 태어난다든지, 뭐 어디 뭐 천당 가고 지옥에서 산다든지 이런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딴 사람이지 내가 아니죠. 네,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딱 한 번밖에 안 주어집니다. 자, 어떤 내 삶을 선택하실래요? 이건 선택이라는 거죠. 자,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삶. 네, 이거를 싫어하실래요? 좋아하실래요? 이건 선택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나가 아니고요, 남, 사물, 상황, 환경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이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아니 저 사람 저런 거는 다 싫은 것만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다 쉽죠. 아까 제가 나 자신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남의 싫은 것을 보잖아요. 사물의 싫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절대로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도 그럴 턱이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가장 못낸 사람이라도, 가장 잘못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뭐 엄청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잘 찾아보시면은요, 반드시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질 않아서 그렇죠. 자,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해보세요. 저거는 또는 저 사람은 또는 저 상황에서 좋은 거는 없을까? 질문해보세요. 질문만 하셔도 반드시 좋은 곳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 좋은 곳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점점 싫어한 것보다는요, 좋아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어떠세요? 이게 말장난 같으세요? 근데 해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말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해보면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걸 보기 시작하면은 좋은 곳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싫어하는 것을 용서 또는 받아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싫어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계속 나한테 싫어함이라는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판단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자꾸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은요, 점점 강해집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싫어할수록 더 증폭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네, 용서할 게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것도,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다면은, 하나 정도는 받아들이기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잖아요. 의외로 쉽습니다. 그리고 잘 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고 나한테 아까 싫어한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좋아함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싫어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싫지 않은 것을 선택하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제일 싫지 않은 걸 선택해 봐야 그래도 불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또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물은 있는 그대로고 사람도 있는 그대로인데 아마 이거 선거할 때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일 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래. 그러니까 뽑고 나서도 불만족인 거죠. 뽑고 나서도 그 사람이 싫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자, 싫어해서 선택하지 말고 좋아해서 선택해 보세요. 저 사람은 뭐가 좋고 저 사람은 뭐가 좋고 저 사람은 뭐가 좋고 저 사람은 저거는 뭐가 좋고 이렇게 해 보세요. 다 좋은 게 있으니까요. 자,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그나마 제일 좋은 걸로 선택하겠다. 네, 이렇게 해 보세요. 뭐를 선택해도 다 마음에 듭니다. 네, 이것도 해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꾸 해보시면은요,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싫어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좋아해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고 결과도 좋다는 거죠. 다섯 번째 좋아함 훈련, 잘하고 못하는 것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완벽하게 분리하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거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남이 인정하거나 지적하는 거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남하고는 관계없는 나의 감정입니다. 자, 잘하는 거는 그냥 잘 하세요. 근데 못한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못한 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못한 것을 잘하는 방법은요. 이건 학습을 훈련을 해야만, 반복해서 해야만, 이래야만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못한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자, 이 다섯 가지 좋아함 훈련 어떻습니까? 바로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싫어함이 많다면은요,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네,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